여러분 무슨 뭐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막 여기저기서 막 미친 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 드리고 하면 또 다들 이해해 주세요. 아, 설명하고 노래를 안 해요? 네네네. 아, 전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말고 딴 거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 결심하시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히트곡인데 미친 연애라는 곡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네. 제가 청소년기에 예. 음악이라는 것 예. 혹은 뭐 영화 이런 대중 매체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받았던 영향에 예. 예.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미국의 흑인 그 갱스터 랩을 예. 즐겨 들으면서 예.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하고 맞아요.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에 가게 되고 뭐 네. LA에 뭐 무슨 모래 간다 어쩐다 막 네.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네. 거기 가면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막 자동차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나도 나와서 한번 밟아야 될 것 같아. 운전 빨리 하고. 예. 막 이종격 투기 시합을 TV로 보고 나오면 나도 싶어. 왠지 맞아. 누군가 싸움이 이길 것 같고. 아저씨 맞아. 보고 나와서 머리 깎잖아. 네. 그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좀 흡수가 좀 남들보다 좀 막 더 많이 흡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영향이 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한테 그런 영향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로는. 네. 그래서 제가 회심하고 내가 거듭났고 난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노래는 안 만들 거야. 그런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안 부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별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의 작은 영향력이 누군가 한 명에게라도 가서 그들도 무의식 중에 모르고 나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다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고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그런 어떤 소재나 가사 네. 이런 것들을 안 쓰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네. 내가 만약에 내 아이에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들려줄 수 없는 가사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그냥 제 아이한테도 제 아이가 들어도 좋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이제는 부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네. 또 아빠 닮아서 이제 노랫말이나 네. 멜로디를 되게 잘 익혀요. 그래서 금방 유치원 가서 막 제가 만들고 있는 노래를 불러요? 흥얼흥얼거리면 이제 그 노래를 또 친구들이 반 친구들이 듣고 집에 가서 또 흥얼흥얼거려요. 그럼 야 너 그 노래 뭐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거 지한이 아빠 노래야? 아빠 노래야. 그랬는데 제 노래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집에 가서 다 제 노래를 전파하고 있는데 부모님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또 다른 이유가 되었죠. 예, 제가 이제 노래를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근데 또 아까울 텐데 그게 불러야 이게 또 돈이 되고.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불러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 서면 이제 여러분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막 미친 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 드리고 하면 또 다들 이해해 주세요. 아, 설명하고 노래를 안 해요? 네네네네. 전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말고 딴 거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딴 거 틀어서 노래하고. 다른 거 뭘 틀어요? 그럼 다른 더 좀 가사가 좀 그래도 사랑을 주제라는 그런 대부분 노래들. 제가 막 나쁜 소재나 뭐 노래에 욕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랑 몇 곡이 좀 유독 약간 좀 너무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좀 아직 안 돼 있는 시기에 그냥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게 만들잖아요. 제 생각에 이 방송을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미친 년을 엄청 찾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지? 무슨 노래길래 이걸 안 부르지? 그럼 차라리 그냥 내립시다. 음원 사이트 엄청 찾아들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막 궁금해지거든요. 뭐야? 그냥 들으시는 거 그러게요. 참 그래요. 엄청 찾아들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데 제가 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뭐 원천 봉쇄되진 않겠지만 제 나름의 노력인 건 거죠. 본인의 그 결심을 용기거든요 사실은. 네네. 거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 나름의 그냥 노력인 거고 네네. 그냥 그런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회사는 되게 싫어하겠네요. 근데
저희 사실 회사분들이 라이모 예. 대표님도 그렇고 또 크리스천들이 많죠. 예예 예, 저희 오. 그 라이모 대표님 또 아버지께서 저희 회사 전무님으로 계시는데 아. 정말 저 뭐 재판할 때도 그랬고 예. 맨날 맨날 저를 위해서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뭐 저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고 뭐 제가 예. 이제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저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다 이제 들어주시고 네네네 수렴을 다 해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주일 성수도 아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주일에 뭐 제가 처음에는 나와서 제가 주일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저 주일에는 이제 일 잡아주지 마십시오 네. 또 뭐 제가 술 마시는 곳 클럽 행사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뭐 미친년에 부르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포기해서 꽤 진짜 많네요 근데 다 오케이 해주셨고요 한 번도 저를 뭐 그 사건 중에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금전적으로나 뭐 회사 이미지나 여러 가지 타격을 줬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냥 네, 그런 말씀 없으셨고 회사분들도 참 감사하죠. 네. 아 정말 훌륭한 회사네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에 나오는 앨범들은 다 이런 정신과 결단의 영향을 받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15년도 이후에 나온 제 노래들은 대부분 어떤 막 예수님 하나님 찾는 CCM 찬양곡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그런 이제 좀 정신이나 그런 게 녹아 있는 음악들이에요. 주제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저 스스로는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대중음악이고 그냥 그 대중음악이 찬양으로서 그냥 안 믿는 분들에게 또 작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거친 힙합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애 낳지 말고 교회 안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예술가나 아티스트 분들 정체성을 갖고 정말 승승장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하지만 네, 하지만 그냥 네 저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맺고 짜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맞아요. 사람들의 입맛을 다 꺾는 음식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생각이고 분명히 내가 진정성을 담은 맛이 있다면 맞아요. 그걸 대중들이 느낍니다.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조미료를 많이 타지 않아도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는 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런 노래들이 나왔을 거고 근데 지금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제가 다른 것들은 좀 비워내고 다시 채운 것들은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작업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요, 그럼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팝 역사나 가요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도요 우리가 기억하는 명곡들 가운데 그렇게 자극적이고 막 가사가 선정적이고 막 뭔가 청소년들이 듣기엔 유해한 음악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귀를 솔깃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빨리 음악을 접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음악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역시 오래 끓인 국이 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듯이 맞아요. 음악도 그 진정성이 닮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지는 음악들이 결국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피는 그런 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얼마 전에 대중찬양이라는 장르를 하나 만들어서 굉장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대중찬양. 예.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또 문화사역팀인 위러브 분들과 또 정말 유명한 래퍼인 PH1이라는 분과 저희 또 콜라보를 해서 그런 홀리우드라는 노래도 발매를 했었고 그런 작은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 많은 또 크리스찬 아티스트 분들도 좀 같이 그래요. 좀 행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